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방문한 출연자들, 이번에도 역시나 한국을 좋아한다는 현지 여성이 등장했는데요. K-POP이 유행이기도 하고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좋아하는 것까지야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무려 팬이라고 밝힌 이 덴마크 여성. 랭앙! 안녕하세요 여러분,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흑백 요리사가 장안의 화제죠? 오랜만에 등장한 요리 예능이어서 그런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러고 보면 한때는 요리 예능이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었는데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냉장고를 부탁해, 마스터셰프 코리아, 한식 대처, 이 많던 요리 예능들은 다 어디로 가고 어쩌다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리해봤습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충격적인 이유로 폐지된 예능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2014년 11월 17일 JTBC에서 방영된 요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매회 두 명의 게스트가 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냉장고를 스튜디오로 가져오며 내로라 하는 셰프들 8명은 오직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만을 사용해 제한시간 15분 동안 요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야말로 극한의 서바이벌 예능이었는데요. 두 MC들과 스타 셰프들의 케미도 매력적이었지만 화려한 연예인들의 냉장고가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모습이야 말로 냉장고를 부탁해 재미난 포인트였죠. 지금 생각해도 인피니트 성규 씨의 냉장고는 진짜 충격적이었는데요. 고기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마블링인가요? 당시만 해도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전문 요리 방송에 제한된 재료와 제한된 시간이라는 도발적인 예능감을 입힌 냉장고를 부탁해는 대한민국 요리에는 전성시대의 포문을 열기에 충분했죠. 대세로 올라선 냉장고를 부탁해의 정점을 찍었던 회차는 바로 빅뱅의 지드래곤과 태양이 출연한 방송분으로 당시 시청률 10.4%를 기록하며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물론 셰프들에게 요리해달라고 의뢰하려고 미리 구매해뒀다곤 하지만 최고의 스타 지드래곤의 냉장고에서 튀어나오는 세계 3대 진미들의 향연에 시청자들의 눈높이도 한껏 올라갔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을까요? 이후 일부 연예인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고급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미리 넣어놓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평범한, 어쩌면 그 이하의 재료들로 맛을 부리듯 고급스러운 요리를 만들어내는 재미가 메인이었던 초기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른 길을 겪게 된 것이죠. 물론 이 문제는 제작진들이 게스트 두 명의 냉장고 밸런스를 맞추며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긴 했으나 날것의 재미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기에 시청자들의 관심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냉장고를 부탁해 성공을 위시한 수많은 쿡방 프로그램들이 주지어 등장하며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만 볼 수 있었던 스타 셰프들의 신비감도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방송계에서 셰프들의 활약이 두드러질수록 원조 맛집 냉장고를 부탁해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15분 제한과 냉장고 공개라는 신선한 포맷과 스타 셰프들의 케미가 인기의 핵심이었던 만큼 이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 회차를 거듭하며 신선함은 떨어져가는데 그렇다고 포맷의 변화를 꾀할 수도 없었던 냉장고를 부탁해는 결국 요리 예능 시장의 인기가 시들해짐과 동시에 방영한 지 5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는데요. 한창 인기를 끌다가 시청률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폐지하는 것이 예능 프로그램의 숙명이라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이라 폐지 소식이 특히나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경 없는 포차입니다. 국경 없는 포차는 연예인들이 외국에서 한국식 포장마차를 오픈해 장사를 한다는 컨셉의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의 정을 듬뿍 실은 포장마차를 통해 해외에서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음식과 정서를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거창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국경 없는 포차에는 방송 초반부터 한국인 일행 혹은 한국 문화를 이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수 출연하며 한국을 널리 알리겠다는 초반 기획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의 등장이 이어지며 섭외 조작 의혹까지 이어졌는데요. 방송에서 포장마차를 찾은 20대의 젊은 영국인 커플은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전에서 골든볼을 넣은 안정환을 완벽하게 기억해 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도 잘 모르는 안정환이 이후 소속팀에서 겪은 불화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죠. 영국 사람이 10년도 더 된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기를 이렇게도
이름도 잘 기억하고 10년 만에 보는 안정환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다니 2002년이면 이 사람들은 유치원생 정도였을 것이란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혼밥을 하고 있다가 우연치 않게 현지 여성들과 합석을 하는 한국인 남성, 프랑스 사장님과 한국인 평사원, 한국인 아내와 프랑스인 남편, 안정환이 타고 온 한국인 택시 운전기사까지 우연이라고 보기에 너무 지나치게 한국과 관련된 인물들이 자주 등장해 조작 섭외 의혹은 나날이 심해졌는데요. 거기다 프랑스 파리에서 가수 김광석을 좋아한다면서 김광석의 거리에서를 열창하는 프랑스 뮤지션 커플이 등장했을 땐 누가 봐도 섭외가 아니냐는 의심이 빗발쳤습니다. 이러한 의심의 눈초리에 국경 없는 포차는 결국 활용 점정을 찍고야 마는데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방문한 출연자들, 이번에도 역시나 한국을 좋아한다는 현지 여성이 등장했는데요. K-POP이 유행이기도 하고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좋아하는 것까지야 100번 이해할 수 있지만 무려 세계 이왕의 팬이라고 밝힌 이 덴마크 여성, 해당 회차가 방송되자 네티즌들은 어이없는 내용에 어디까지 속여도 되나 실험하냐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후 해당 여성은 아시아 유교 석사 과정을 받고 있는 중이며 서강대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다, 당시도 퇴계 이황 이야기를 했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섭외를 통해 출연한 것이 기정사실화됐고 국경 없는 포차의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하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섭외 의혹과 과도하게 자기적인 조작 의혹에도 불구 소위 말하는 국뽕 전략이 통했는지 국경 없는 포차는 동시간대 케이블 방송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괜찮은 성적에 마지막 회에서는 시즌2를 암시하기도 했지만 자기적이다, 부끄럽고 수준 낮다 라는 여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결국 시즌1을 끝으로 종영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SBS에서 방영한 요리 예능 프로그램으로 백종원 대표가 죽어가는 골목식당을 살리는 기획 의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음식 장사의 기초가 부족하거나 실력이 부족한 가게들에게 백종원 대표가 직접 찾아가 레시피를 수정해주거나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골자였죠. 골목식당의 최대 수혜자 연돈을 비롯해 심포시장 텐동집처럼 백종원의 극찬을 받은 가게들도 있지만 백종원을 극대노하게 만든 이른바 빌런들도 많았는데 워낙 화제가 됐던 터라 굳이 열거하지 않아도 한 명쯤은 아마 머리에 스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빌런 출연자들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런 출연자들은 프로그램의 인기를 시들하게 만드는 데도 한몫을 했는데요. 빌런 출연자의 유무가 곧 시청률을 결정했던 만큼 빌런 식당 한 집, 감동을 선사하는 우수한 식당 한 집, 평범한 식당 한 집이라는 구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한 게 문제였죠. 빌런을 만난 백종원 대표가 경악하고 빌런 식당이 반성하고 솔루션이 성공한다라는 이 드라마틱한 솔루션 과정에 시청자들은 더 이상 자극을 느끼지 못했고 웬만한 빌런에는 충격도 받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게다가 방송 이후 솔루션 전으로 돌아와 기대에 미치지 않는 운영을 보여주는 가게들도 많아지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골목 식당은 최악의 변수를 맞이합니다. 바로 코로나 사태인데요.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다 보니 골목 섭외의 난항을 겪게 된 것이죠. 실제로 후반부 골목 식당은 촬영지를 갑작스레 변경하기도 하고 MC 김성주가 2년 정도 골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았다, 지난주에는 촬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제작진의 수도 줄었다며 부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시청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져 가는데 섭외도 녹록치 않은 힘든 상황 속에서 골목 식당은 이례적으로 서바이벌 포백까지 도입해가며 재기를 노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결국 2021년 4년간의 방영을 뒤로하고 종영하게 됐습니다. 4년간 자영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상권 살리기에 힘썼던 백종원 대표, 비록 골목식당은 종영했지만 제작진들이 추후 새로운 포맷의 공익 예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던 만큼 또 하나의 센세이셔널한 예능 프로그램의 탄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때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놀라운 이유로 폐지가 된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리와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들은 물론 재미와 감동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흑백 요리사를 필두로 또 새로운 요리 예능들이 우리를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더 재밌고 새로운 요리 예능들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